더 단단하게 같이 그냥 탱커 같은 게 나갈 수도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냥 나중 가면 이긴다. 그리고 KT는 그 상태 본인들도 좀 앞라인 더 필요하다. 네. 아. 썸머에 패배할 거 다 했습니다. 이미 3패나 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겨서 롤러코스터 가야 됩니다. 경기 보죠. 다시 이렇게 곰곰이 계속 뜯어봐도요 하나생명이 강해지는 타이밍이 저는 진짜 꽤 오래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KT한테 기회가 되게 많은 게임 같거든요. 그러니까 뱀픽만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KT 로스터가 뭔가 약간 실수를 해야 좀 게임이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초반 양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조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안 나오면 웬만하면 편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도 일단 뭐 드레이븐도 있고 자 강하게 도끼 던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게 일단 시야 정보는 다 있는데 대신에 그러면 알고도 당하는 구도로 들어가야 돼요. 네. 실제로 태퍼를 빠지고요. 먼저 묶고 이거 킬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데프트 어쨌든 너무 빨려 들어가면 예. 내상이 심할 수 있고 자이라의 선턴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좀 이득을 보려고 한 건데 하나생명 e스포츠가 다 한 번씩 보는 보고 있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스타는 빠릅니다. 하나 예. 먹었고요. 여기서 싸움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예. 베린이 왔네요. 예, 친구들까지 와 있어서 예. 근데 이제 다 같이 6렙을 찍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궁극기 타이밍에 따라 좀 변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생명이 접어주네요. 일단 네. 이런 데서 잘못 싸웠다가 또 게임 박살 날 수 있으니까 아, 물론입니다.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 어느 정도 회피랍니다. 대신 뭐 유충은 1, 2 이렇게 나눠 먹을 테고요. 용까지 먹는다고요? 세그라니가 뒤에서 한번 뒤에서 막아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막다가 들어 가능합니까? 와 이거는 빵. 가스 버블. 그러니까 턴이 한번 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셨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걸 네. 이용하는 거죠. 뭐 유충, 뭐 미드킬 꽤 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기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용이 급한 건 하나 생명은 아니에요. KT가 오히려 좀 속도를 내고 싶으면 뭐 이것저것 다 먹으면 되고. 예. 그렇죠. 오우.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피할 건 잘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방 이번에 진짜 드레이븐 넣어보자. 드레이븐 킬 먹어. 바로 예. 킬 넣었어. 와. 벼락처럼 들어갔죠 지금. 좋은 커버가 있었다 치더라도 균형이 무너진 건 맞아요. 다이라 자기 퍼펑 딱 걸리고 그리고 제카가 야 결국 이거군요. 제카가 킬을 먹습니다. 궁극기는 다른 사람이 쓰고 그런 타이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만큼 더 변수가 생긴다는 예. 얘기니까 또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텀이 순간적으로 아예 노마크가 돼서 그냥 예.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뭔가 탑에 다이브 할 거면 확실히 하든가 바텀에 커버 갈 거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도서도 아니게 돼가지고 예, 이거 지금 데려오기! 아 데려오네요! 끌려갔어요. 오 이게 끌려가네요! 그러면 이걸 또 바이퍼에게 먹이면 또 연료가 들어가죠. 쌍포들이 그렇죠! 딱 그게 퍼펙트 그리고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게 끌리네. 그냥 차라리 뭐 다 쓸걸. 오 예. 근데 이거 한 번 혼자 가면 이거 이제는 혼자 왔는데 예. 이번에 또 밀리고 혼자 왔죠? 네 명이거든요 상대는! 버티블가 타워야 도와줘! 근데 일단 그 상태가 통틀에서 한번 버티고 겁장돌! 우와 퍼펙트 4명을! 레오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레오 나와요! 베리리! 베리리! 베리리 형! 형! 네. 형! 아 맞다! 이거 흑점! 아우! 4-1까지 벌어집니다! 하나 생명은 ADB 중에 그리고 높아서 네. 지금 아직 탱커들의 힘이 안 빠진 상태예요 KT가. 아 반품도 네. 뽑았고요 전령 기준! 아, 어떻게 이거 먹습니까? 일단 먼저 묶었어요. 하나 뒤에 먹었고요! 한번 흘리고! 그 다음에 깨끗이! 잠깐만! 데리고 왔고요! 찌직 찌직 찌직! 아이고! 아니 계속 이거 하나 아니! 한쪽 지금! 난리라는데 완벽하게 띵어 띵어! 밟고 띵어! 형! 이거 보드라도 가능하죠? 아니 전차가 날아다녀요! 그냥! 밟고 지나갔어! 그렇습니다! 전차가 짓밟았습니다 상대편은요! 맞습니다! 정말 전반적인 문제가 겹쳐야 그렇게 되는 거라서 네! 하여튼 안 좋... 피노시 한 번 더 갑... 이야... 예... 게임이 템포가 그냥 벌써부터 막 때려대니까 예. 이게 거기에 또 갔다 막 예. 완전 전차 나왔네요! 진짜 전차가 막 지나가는데요? 예. 상대편 쫓아내고 전차 들이박습니다! 여긴 뭐... 와 이거 아니 근데 여기 뭐 지키고 그냥 밀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키고 버틸 텐데 계속 맞으면 때려 그 상태가 아니에요. 딱딱한 그 상태가 아닙니다. 네, 뭐 태클 걸고 해야 돼. 반피 뽑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스틸 뭐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이번에요? 속도상 지금 빨리 달리면 빨리 와 빨리 그 상태 빨리 자이라가 느려요 뭐 하는데 자이라가 느려요 끌려왔어요.
잠깐 올가미 덩굴. 그리고 아우 저 올가미 덩굴 아쉬워서 차이가 난 상태에서의 저 올가미 덩굴은 일종의 방방이 되는 거죠. 예. 몇 번 휘두르지도 못해요. 도끼 주는 시간도 없고. 네. 네. 그래서 밀키려다가 먹은 게 언제인데요? 다 밀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물러설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억제기. 아 그냥 강행 돌파. 이제 또 아래쪽에서 웨이브 추가적으로 더 듭니다. 아,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열려고 하면은 그 열려고 하면 아까 그 자이라공을 먼저 여는데 쓰다가 나오는 사고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레오나가 뭐 들어가서 거기에 연계라든 뭐든 지금 앞라인 잡은 데미지도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상대편이 그 각을 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쉽진 않죠. 다 밀릴 수는 없는데. 예. 아, 다 밀릴 수 없으면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열면 우리 힘이 떨어지는데. 예. 세주하니 쪽에라도 열어야 되나? 아. 스카노 쪽에 열어야 되나? 아, 그 두 명한테요? 근데 의미 없는데. 예. 근데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간다. 아니, 아, 그래서 싸움 났어요. 아무튼 예. 베릴 컷. 싸움이 난 건가요? 예. 예. 이게 사냥의 시작 같은 느낌인데. 아, 어, 잠깐 떴다가 예. 나옵니다. 얘는 주먹이 안 맞았는데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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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하나생명 전차가 지나간 자리에 크랍 잘하지 않아. 예. 매도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아, 신체만 지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네, 제카라도 네. 작자라는 건데 그마저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데프트. 아, 아니면 넥서스 깨도 됩니다. 25분 시네. 뻔하게 해도 그 뻔한 걸 동부팀들이 못 이겨서 다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근데 KT가 동부팀이 맞아요 지금은요. 그것도 맨 아래예요. 그리고 골드그래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부 슬레이어 패시브 터진 거 맞아요. 1세트는